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 그룹 시작합니다. 일타 강사가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현재 당신의 삶은 불안과 불평의 삶인가요? 아니면 깨달음과 행복의 삶인가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이유는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는 한 달에 월급 150 받는 동네 강사였습니다. 근데 그 월급 150을 받으면서 1년에 360일을 일했습니다. 구정과 추석 빼고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배우는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돈, 그래도 150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있었지만 지쳐갔습니다. 장염에 걸렸지만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쉬지 못하고 수업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직장, 동료, 선배, 후배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모두가 적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불안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삶은 어떠한가요? 일타 강사가 된 지금 나는 수억 대 연봉을 받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3일만 일합니다. 아플 때는 바로 쉽니다. 아프지 않게 미리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만듭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넘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갑니다. 영화를 봅니다. 개봉 영화는 모두 다 봅니다. 직장, 선배, 후배, 강사들과 만남을 자주 갖습니다. 일타 강사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해외 여행을 갑니다. 망원경 하나 딱 들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닙니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책 쓰기에 푹 빠졌습니다. 한번 책을 쓰니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됩니다. 깨달음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 쓰기로 하면 책을 많이 읽습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유튜브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책 쓰기를 하려고 보니까 깨달으면서 봅니다. 책 쓰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니 언행이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언행이 달라지니 하루하루이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의 연속이 되니까 내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슴 뛰는 하루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의 원인은 일타 강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일타 강사가 됩니다.